2011년도 남양주시 그린농업대학 경영대학원 제2회 졸업식이 11월 23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. 이 자리에는 이서구 그린농업대학 경영대학 원장, 이정혜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빈들과 졸업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이날 졸업을 맞은 시민들은 지난 3월에 입학해 총 25주 160여 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습니다. 농업경영과 30명과 도시원액과 33명으로 총 63명이 졸업증서를 받게 됐습니다. 우수 논문상으로 농업경영과 최재문 씨가 향토 음식 우리술 막걸리라는 주제로 수상했습니다. 도시원액과에서는 우리 쌀 식량자원 확보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권광식 씨가 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. 남양주시 그린농업대학 경영대학원은 그린농업대학 졸업생 중 남양주 생태도시 조성과 친환경 농업에 의지가 높은 농업인을 선발해 관광농업과 법률상식 등의 교양과 친환경 농업 이론, 농산물 마케팅 등의 교육을 지원해 왔습니다. 내년에도 농업경영과와 도시원액과 두 개 과로 나누어 교육과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. 남양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 쾌TV 조근입니다.